숄뜨면 예쁠 것 같은 코바늘 무늬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실은 옥 색깔이 나는 우롬방 콘사의 940번입니다. 그리고 모사용 코바늘 4호로 뜰 거고요. 이 사슬 뜨기는 개수를 세지 않고 그냥 길게 떴습니다. 이 사슬 뜨기는 모사용 코바늘 5호로 떴고요. 그러니까 4호보다 한 단계 위인 조금 굵은 걸로 떴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끝코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하나, 둘, 세 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지금 손으로 잡은 곳에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 코에 하나, 둘,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떠주세요. 그러니까 같은 곳에 세 개를 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코, 여기 세 번째 코에 세 개를 떠줍니다. 같은 코에 세개 뜨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코에 세 개를 떠주세요. 이렇게 세 개를 떴습니다. 그리고 사슬을 13개를 떠주세요. 13개를 뜨고 여섯 번째 코에 같은 무늬를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3개. 같은 코에 3개 뜨는 거예요. 이거를 5개를 뜰게요. 그러니까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개. 둘, 3개. 그리고 다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세요. 지금 3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2개를 더 만들게요. 지금 저는 두 무늬를 뜨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무늬 수를 넓히려면,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기 세 개까지가 반복입니다. 다 뜨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거가 반복이에요. 지금 저는 두 무늬를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5개가 됐으면, 사슬을 다시 13개를 떠주세요. 13개. 그리고 여섯 번째 거에, 둘레, 여섯 번째 거에, 또 무늬를 떠주세요. 같은 코에 3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똑같은 거를 3개를 뜹니다. 3개가 되도록.
2개를 만들었고요. 이게 첫 단이라 코바늘은 네, 좀 뜨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3개를 만들고 끝에 여기도 보면은 이거 옷무늬 3개를 뜨고 끝에 2개를 떴잖아요. 2코를. 여기도 마찬가지로 2코를 떠줍니다. 이게 비교적 뜨기 쉬우니까 따라 떠보실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돌려서 사슬을 3개. 3개 뜨고 여기다가 무늬와 무늬 사이에 뜰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풍덩 찔러서 떠주세요. 여기에 그냥 풍덩 찔러서 한길 3개를 뜹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풍덩 찔러서 뜰 거라서 예, 뜨기가 편하실 거예요. 두 번째 단부터는. 이렇게 3개를 뜬 다음에 사슬을 6개를 떠주세요. 2, 3, 4, 5, 6개. 그리고 짧은뜨기를 하나를 떠주세요. 여기 사슬 뜬 곳에 네, 짧은뜨기를 하나를 떠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슬을 6개 떠주세요. 6개 뜨고 네, 무늬와 무늬 사이에 풍덩 찔러서 흰뜨기. 다시 무늬와 무늬 사이에 찔러서 한 개, 세 개씩을 뜹니다. 여기는 이제 계속 숫자, 무늬 수가 줄어들겠죠? 5, 3, 4, 5, 6개 뜨고, 여기에 짧은뜨기. 5,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뜨고, 다시 여기에 무늬와 무늬 사이에 찔러서 한길긴뜨기 3개를 뜰게요. 끝에는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시면 돼요. 여기 끝에는 이제 한 개를 떠야 되나 두 개를 떠야 되나 그러잖아요. 그냥 번갈아 가면서 뜨시면 돼요. 지금 첫 번째 단에서 두 코를 떴죠. 다음 단에서는 한 코를 뜹니다. 그러면 다음 단에서는 두 코를 떠요. 그래서 하나, 둘, 세개 뜨고 여기 시작 부분에 한길긴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같은 무늬를 뜹니다. 한길긴뜨기 3개를 예, 떠주세요. 오, 다시 무늬와 무늬 사이에 한길긴뜨기 3개를 뜹니다.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뜨고 여기 전단에서 사슬 6코 뜬 부분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부분에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슬 6코 부분에 풍덩 찔러서 예, 한 개를 떠주세요. 다시 예, 사슬 6개 뜨고 예, 또 무늬뜨기를 할게요. 여기에 똑같이 한길긴뜨기 3개를 떠올게요. 그리고 똑같이 무늬뜨기를 합니다.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다시 여기에 풍덩 찔러서, 짧은뜨기. 그리고 다시, 네, 다섯, 여섯 개. 뜨고, 무늬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는 똑같이 여기 두 개, 하나, 지금은 두 개. 번갈아 가면서 한 번은 두 개, 한 번은 한 개, 그렇게 뜨신다고 보면 돼요. 지금 두 개를 떴으니까 돌려서는 한길긴뜨기 하나만 뜨면 돼요. 그게 기둥사슬 세 코죠. 그리고 다시 무늬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개를 뜨고요. 다시 짧은뜨기가 이제 여기 고리, 전단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짧은뜨기가 이제 좌우로 한 코씩이 늘어나는 거죠. 한 개에서 세개 되고, 이번에 이제 다섯 개가 됩니다. 짧은뜨기마다 여기다 떠주시고, 여기 끝에 풍덩 찔러서 떠주세요. 그러면 다섯 개가 됐어요. 여섯 코 뜨고, 다시 여기 부분에 무늬뜨기를 해줍니다. 예, 여기 세 개까지 뜨고 끝에는 한 개만 떴어요. 그 전단에 두개 떴으니까 예, 한개더 떴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에는 두 개를 떠야겠죠. 사슬 세개 뜨고 예, 같은 코에 하나를 더 떠주세요. 그리고 3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뜹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짧은뜨기가 7개가 되겠죠.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고 여기는 이제 꼭대기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나, 여기는 되고요. 이 반대편도 이쪽도 이제 이거랑 마찬가지로 뜨시면 됩니다. 하고 여기 끝에는 예, 지금 하나를 떴으니까 이번에는 두 코를 뜹니다. 그리고 돌려서는, 여기 가운데 짧은뜨기가 7개까지 될 때까지만 그냥 늘려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거꾸로 좌우 한 코씩 줄여 나올 거예요. 여기 뜨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금 두 코를 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한길긴뜨기 하나만 떠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길긴뜨기 3개를 뜹니다. 그리고 사슬은 마찬가지로 6개를 떠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건너뛰고 옆에 거에 이제 7개에서 5개가 되는 거예요. 둘, 셋,
네.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이제 여기도 무늬 수가 거꾸로 늘어나야 돼요. 지금 한 무늬에서 좌우에 두 무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풍덩 찔러서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뜨고,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한코 건너뛰고, 다섯 개를 떠줍니다.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여기 늘려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일긴뜨기 세개 뜨고 다시 여기다 세개 뜨고 지금 여기 전단에서 두개 떴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만 떠주세요. 그리고 돌려서 하나, 둘, 셋 뜨고 지금 이제 두 개를 떠야 되죠. 그래서 같은 코에 하나를 더 떠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고 다시 여기에 사슬 6코 부분에 풍덩 찔러서 예, 떠주세요. 그러니까 무늬 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다시 짧은뜨기 건너 한코 건너뛰고 아까 다섯 개였으니까 이번에는 세 개가 되겠죠. 그러면 한 개가 남습니다. 이번에는 여기다가 늘려줄 때는 그냥 사슬 6코 뜬 부분에 풍덩 찔러서 무늬를 떠주세요. 떠주고 이제 가운데 여기에 그리고 반대 이쪽도 똑같이 떠줄게요. 이렇게 뜨고 여기 한개 떴으니까 이제 두코 떠야 되죠. 돌려서는 한 개만 떠주시면 돼요. 사슬 3개 뜨고 옆에다가 무늬뜨기를 해줍니다. 여기다 풍덩 찔러서 무늬를 떠서 늘려주세요. 그리고 사슬 6개. 6개 뜨고, 이번에는 이제 한 개만 뜨면 되네요. 3개에서 이제 마지막 단한 개가 됐습니다.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두고, 이렇게. 네. 같은 방식으로 뜰게요. 끝에는 한길기뜨기 한 코입니다. 지금 한 무늬를 완전히 다뜬 거예요. 이거의 반복입니다. 지금 한 단만 더 떠서 시작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반복이기는 한데 지금 여기 한코 떴으니까 이제 세개 뜨고 두 코를 떠야 되니까 같은 코에 지금 뜬 단이 지금 우리 여기 처음에 떴던 첫 단이에요. 여기 한 개를 두개 뜨고 무늬를 하나, 둘, 세 개를 떴잖아요. 예, 그 부분입니다. 두코 뜨고 하나, 둘, 세개 떴어요. 그런 다음에 이 고리를 떴죠. 그게 13코였어요. 13개. 그리고 여기에 그리고 이제 여기 코마다 무늬뜨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 다섯 무늬 떴잖아요. 그 부분이 여기 다섯 개입니다. 그리고 다시 13개 뜨고, 여기에 무늬뜨기를 하시면 돼요. 이 무늬는 이제 지그재그로 안 들어가고, 같은 위치에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간단한 편입니다. 끝에 여기 세 무늬 뜨고 두코 나왔죠? 여기도 세 무늬 뜨고 두 코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 두 번째 단부터 영상을 반복을 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거를 한 무늬를 더 떠서 예, 보여드릴게요. 예, 이렇게 무늬를 떠봤는데요. 예,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 길이가 한 17c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손이 이제 서서 뜨기 때문에 이렇게 꽉꽉 당겨서 떠서 여러분들이 뜨시면 아마 조금 더 센치가 크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무늬수를 늘리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추가를 해서 뜨시면 됩니다.